대한민국의 쌀이 사라진다. 대한민국의 쌀값이 50% 이상 폭등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쌀값이 50% 이상 폭등하고 있다. 국회는 23년 만에 내년부터 1인당 1일 700g의 쌀을 정상적으로 배급하겠다고 공포했다. 국회는 23년 만에 내년부터 1인당 1일 700g의 쌀을 정상적으로 배급하겠다고 공포했다. 북한은 그 쌀이 갑자기 어디서 났을까? 북한은 그 쌀이 갑자기 어디서 났을까? 그러나 정반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쌀값은 매일 오르고 있다. 이 난리통에도 문재양 일당은 이런 반구의 해명도 없다. 쌀값 폭등의 이유는 그 많던 정부 비축미 쌀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쌀값이 폭등하고 지금도 상승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동해, 속초, 인천, 군산, 부산항에는 북한 석탄을 가득 실은 배가 계속 왕래하고 있다. 국회는 가격 안정과 전시를 대비한 정부 비축 쌀의 재고 현황을 전량을 국정조사하라. 그렇게 남아돌던 그 많은 쌀이 다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쌀값이 작년보다 50% 급등하고 수십 년간 남아돌던 정부 비축미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세계 최악의 저품질 북한산 무연탄을 실어 나르던 배가 우리의 쌀을 실어 갔다는 말인가? 세계 최고의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무공해인 원전을 폐쇄하고 공해 뭉태기 화석연료 발전? 세계 최악의 북한 석탄, 밀수에서 온 국민 마스크 써야 하는 공해 발전했단 말인가? 1. 북한 간 흥진호가 실어다 졌을까? 2. 마식령 스키장 행 비행기가 실어다 졌을까? 3. 평양 공연 연예인 수송기가 실어다 졌을까? 4. 아무도 모르게 UAE를 다녀온 대똥 전용기가 실어다 졌을까? 5. 림카에다의 아프리카 순방에 동원된 대똥 전용기가 실어다 졌을까? 도대체 숨겨서 운반하기 불편한 쌀이 이 지경이라면 달러와 귀금속 등 즉시 현금 전환이 가능한 고부가 물품들은 또 얼마나 상납했을까? 갑자기 비트코인 한 개에 2,700만원까지 급등시킨 세력이 누굴까? 갑자기 비트코인 한 개에 2,700만원까지 급등시킨 세력이 누굴까? 비트코인 엠바고 걸고 한 개당 57만원씩 먹은 자들은 누구인가? 비트코인 엠바고 걸고 한 개당 57만원씩 먹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제는 쌀값이 갑자기 50%까지 폭등을 했다니? 국내산 쌀 25만 톤이 증발했다. 누가 쌀을 말도 없이 훔쳐간 건가? 이런 황당한 국정농단을 뻔히 보고도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무심한 거냐?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한심한 거냐?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무책임한 거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적화되는 것을 국민이 방치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적화되는 것을 국민이 방치하는 것인가? 살인마 북돼지와 종북 주사파 문재양이 평화선동 포옹쇼하고 평양냉면 쇼통치면서 국가기밀 가탑에는 USB를 넘겨주고 평화쇼의 사기쇼로 평화선동 국민선동 해대면서 대한민국 개돼지 국민 눈 가리고 아웅하며 연방제통일 적화통일 공산통일한다면 개돼지 국민이여 1975년 4월 30일 월남공산화를 기억하라. 1. 2년도 가기 전에 자유, 인권 사라지고 머지않아 세계 최빈국 되고 알거지 나라 되어 인권도, 자유도, 꿈도 송두리째 유린 당하리라. 저주받은 종북주사파 문재양의 링카에다 시대. 축복 속에 누려온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냐? 답답하고 분노가 치솟는다. 8.15 자유혁명의 불꽃을 기대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자유인의 피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자유인의 희생을 먹은 후에야 비로소 피어나는 꽃이다. 자유인의 희생을 먹은 후에야 고결하게 피어나는 거룩하고 순결한 꽃이다. 70주년 광복절 8.15 혁명의 불꽃을 기대한다. 70주년 광복절 8.15 혁명의 불꽃을 다짐한다.